내가 유튜브 보톡스를 또 참고를 했죠. 요런 얘기는 없더라고. 보톡스는 독이죠. 청산가리보다도 훨씬 더 맹독인 거죠. 내성일 수밖에 없어요.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되게 편한 약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선생님, 댓글 같은 거 보셨습니까? 네, 봤어요. 네. 봄웜. 네, 봄웜. 오늘 샀어요, 이거. 네, 옷 사갖고 왔습니다. 얼굴이 하얘 보이나요? 화사하세요. 화사하세요. 아, 진짜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? 저? 편집 열심히 하고. 네. 보톡스에 대해서 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. 보톡스가 일단은 어떤 거예요? 신경하고 근육 접합 부위에 작용을 하거든요.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죠.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 중에 가장 세다고 해요. 어떤 개체의 50%를 죽일 수 있는 양을 보고 우리가 LD50, 이 LD50이 가장 낮은 게 보톡스예요. 조금만 먹어도 개체 50%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. 1나노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. 근데 청산가리가 0.5mg이거든? 그러니까 청산가리보다도 훨씬 더 맹독인 거죠. 1mg 있으면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생화학 무기로 등급을 시켜서 카테고리 A가 돼가지고 함부로 다룰 수 없게 합니다.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있는 고기에 신경독이에요. 근육독이 아니라 신경 마비시키는 독인데 거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거를 딱 막아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신경세포랑 근육세포랑 관계가 끊어지죠. 차단이 되는 거죠. 이게 우리 종아리 시술하는 똑같은 원리이긴 하죠.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거든. 마비가 된 근육은 시간이 지나면 줄거든요.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, 이게 들어가자마자 신경세포에 늘어붙는 시간은 몇 시간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4-5일부터 이제 느끼거든요. 몸에서 좀 힘이 빠진다, 근육이 좀 안 움직인다. 그 이유는 신경세포가 만들어놨던 그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제 4일 정도 지나야 다 소진이 되니까. 그리고 나서 들어간 놈들이 물질들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효과가 짠 나타나고, 2달, 3개월 가고, 5개월 때부터 뭔가 힘이 다시 붙는 느낌이 나면서, 6개월부터는 조금 좀 올라오네 이런 느낌이 들 거고, 1년 정도 지나시면 이제 거의 도로암 타불이 됐네. 어떻게 쓰이게 된 거예요? 처음에는 이제 1970년도부터 이제 이게 근육을 마비한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그걸 안과에서 제일 먼저 하게 돼요. 사실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 근육이 너무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서 당겨진 거니까 고기에다가 보톡스를 넣어서 눈을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하자 라고 한 게 첫 번째. 거기서 그걸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, 눈이 연축 오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 주변의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놨는데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. 그런 거를 몇 개를 관찰을 한 거야, 사람들이. 병원에 리세션 리스트, 그러니까 접수보는 사람이 나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. 그래서 맞아봤더니 눈가 주름이 펴지게 돼서 그게 최초의 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영국의 회사가 이거를 미용으로도 승인을 얻었네요. 1980년대 초반일 거예요, 아마. 예. 주름을 없앤다든지 사각턱을 줄인다든지 종아리 근육을 줄인다든지.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강직 근육 푸는 데 그걸 쓰이고, 땀만이 나는데도 그거를 주사하면 땀이 들락이 돼요.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요실금 방광 안에다가 놔서 그거 좀 톤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. 그래, 허가가 된 내용들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프라벨이라 그래가지고 허가는 안 됐지만 통증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, 근육통, 네, 어깨통, 허리통증, 편두통에 쓰이게 되어 있어요. 네, 보톡스는 참 이렇게 다양한 양리작용이 있고,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게 나 있네, 이런 게 있네 라고. 또 내가 의사친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어저께 공부를 새벽까지 했거든. 아유, 너 별에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. 근데 명심할 건 독이라는 거. 독이 돼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나요?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써야죠. 맞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, 단위가 이제 유닛이라고 되어 있어요. 요 1유닛이 생쥐의 복강에 넣었을 때 생쥐 50%를 죽일 수 있는 양이에요. 근데 1유닛 정도는 우리 인체는 이렇게 무해하니까 보통 1회 용량을 400유닛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해요. 보톡스의 부작용으로 부드럽게 넘어갈게요. 삐뚤어졌네,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, 그런 것도 있지만, 간혹 가다가 예민하신 분들은 전신적으로 정말 식중독 걸린 사람처럼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. 눈도 잘 안 보이고 눈꺼풀도 떨어지고, 그런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눈가 주름 없애는데 맞는 양이 한 10 내지 많으면 15유닛 정도 맞거든요. 근데 종아리는 양쪽 종아리 맞는데 300유닛은 맞아야 되거든요. 고용량을 맞을 때는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. 잘못 맞으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? 네. 특히나 알통 근육이 그래요. 이렇게 근육통은 이렇게 있는데 다 골고루 났어. 근데 여기는 그 받아주는 수용체가 많은데요.
얘는 별로 없어. 그럼 여기만 꺼져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었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나도 거의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 느낌이 완전하게 다 올라오는 건 아닌 거예요. 종아리 이렇게 알이 있으면 아랫단에 많이 있어 걔네들이. 보톡스 주사 놓을 때도 아랫단은 약간 작게 놓고 위에는 좀 많이 놔야지 이게 평평하게 들어가요. 우리가 내성 없는 보톡스라 권고하는 제품이 있어요. 3번을 맞으면 반영구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추천하시지 않는 부위가 있을까요? 아 여기는 가급적이면 좀 안 맞으시는 걸로. 그래요? 네.